그리고 잠자는 애들 분석을 하면, 잠자는 목적이 다양해요. 지금 중딩이들 장래희망 직업에 새로 10위 안에 들어온 직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직업이게요? 유로 시작해, 유. 유튜버. 영상 제작자. 이 영상 제작자가 얘네들 장래희망에 들어와가지고 유튜버라는 애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걔네들은 교실에 학교에 오면 뭐 해? 자, 왜 자? 밤새 그 엔진하면 또 찍고 엔진하면 또 찍고 이러거든. 중학교 1학년짜리가. 교실에 왔는데 종 치기 전에 와서 누워서 자기 시작해. 여자애가 어차피 특이하다. 그리고 저걸 제가 걔 때문에 샀어요. 이거 어디 갔니? 뽀로로를 이거 걔 때문에 샀어. 여학생인데 내가 건드려서 깨어만. 괜히 건드렸다가 선생님 왜 만지세요? 이러면 헐. 이렇게 깨우고 이것도 한참을 틀어줘야 깨. 그 다음 그건 내비둬야지. 그럴 때 자꾸 깨우려고 그러지 말자. 진지충도 문제지만 자꾸 깨우려는 게 진지한 거야.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목적이 선생님 때문에 자는 거 아니거든. 그럴 땐 속으로 노래를 하나 알려드릴게. 제가 우리 어머니 열받게 할 때도 제가 속으로 노래 불러.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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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Whisper Words of Wisdom. 나름 번역한 거예요. 제가 영어과거든. Whisper Words of Wisdom.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이걸 정말 열받을 때는 세 번까지 불러. 그러다가 그래도 안 잡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갈까? 그러지, 도망가. 엄마, 뭘안 사왔다. 이렇게 사는 거야. 침에 별거 없더라는 것이.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징글징글하게 싫은 그 사람에게 생각하면서. 한숨까지 쉬시네. 그분이 지랄할 때, 넌 이걸 김치라고 담그냐? 한 번은 또 그런 거야. 김치가 입천장이 다 해지거든. 나이 드셔서. 약 많이 먹으니까 입천장 해지고. 저 연쇄적으로 막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며느리가 평생 김치 담아보질 않았는데 갑자기 김치 담으라고. 59인데.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명절 지나고 아들이 똑똑해야 돼. 그 명절 끝난 다음날. 어머니. 제가 배추 사올 테니까 우리 김치 한번 담아 볼까? 이랬어. 그때 당신이 며느리한테 김치 담으라는 얘기했던 건다 까먹었어. 그리고 김치 냉장고 가더니 여기 바로 여기 김치 있네. 이거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김치 얘기 안 해. 치매와 정식으로 싸우지 말자. 이제 3월부터 학교에 나가실 텐데, 혹시 교사의 필수 댄스가 있다. 내비둬,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이걸 하고, 수업에 들어가야 돼. 근데 제가 이 녀석한테, 야, 그 다음 시간에 하는데, 야, 너도 참 고나게 잘 자더라. 그랬더니 지도 씩 웃어. 밤에 바쁜가 보다. 중립적으로 표현한 거지. 아, 네. 제가 아프리카 BJ거든요. 뭐니? BJ는 또 뭐니? DJ가 아니고 BJ는 또 뭘까? 그럼 VJ잖아, VJ. VJ가 BJ래. 근데 뭐 아프리카 방송에서 1000등 이내래? 오.
상당히. 이분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거야. 근데 너 계정 좀 알려줘.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마인크래프트라고 블럭 쌓기 게임이에요. 근데 무려 추석 연휴에 17시간짜리 생방. 와. 아, 이분은 전문가시구나. 내가 감히 뭐라. 그런 애들은 학교 와서 자기 친구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니네들이 나라 아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이, 선생님, 뭘 나라 아시나? 속으로. 당신과 나의 삶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원인을 알았잖아. 얘가 마인크래프트에 폭 빠져 있구나. BJ 수준이구나. 그럼. 그때 이제 잔머리를 돌리기 시작한 거지. 그럼 이 아이와 영어를 어떻게든 관계를 지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뭐. 자, 뭐든지 답을 하시면 제가 애들 귀여운 손주 줄까? 스티커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 게임. 정답. 제가 썼던 방법은 너는 앞으로 블럭을 이용해서 그 중학교 800단어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보내줘. 그랬더니, 내가 이거 좋아하려나 모르겠는데. 그 집 남자애 아니야. 남자애면 뭘 좋아. 아이, 남자애는, 에이, 핑크. 남자, 그래, 여친 만나면 핑크포. 걔한테 800단어 리스트를 주고, 너랑 나랑 프로젝트 하자. 내가 너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어줄게. 선생님이 나름 그 파워 블로거다. 만들어서 올리면 단톡방에 8만 명이 있어요. 온라인 카페 2만 명이고. 선생님, 그럼 조회수 막 이렇게 걸리면 너, 아프리카가 문제냐, 지금? 막. 펌프질 빡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인지 아세요? 제가 좀 바쁜데. 야, 이거 참, 아이 대답도 참 낯설지? 아이, 그래도 선생님 위해서 좀 해줘. 이게. 그래서 이제 한 50개 정도 했나 봐.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근데 얘는 말씀드렸지만 시간, 애들은 무기력한 게 아니다.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다. 시간표 보고 아침에 조회 시간이 와가지고 오늘 몇 교시? 아, 진지충 시간. 2교시, 5교시, 7교시 잔다. 딱 그러고 잤는데요, 뭐. 애한테 그러고서는 영어 시간에 잠을 안 자요. 그거 분명한 거야. 애들은 선택해서 잔다는 거지. 네.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스님, 우리 아빠도 BJ 하셔요. 뭔데? 아빠가 택시 기사야. 근데 택시 안에다가 그걸 달았어.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아빠가 천재다. 아빠도 푼수지, 푼수지. 아니,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거 BJ 방송을 하면 어떻게 해? 안 되지. 근데 나는 이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봤어요. 뭐? 아이와 소통하길 원하는구나. 그게 애가 영어 선생님은 너 영어 단어 그 마인크래프트를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그거 작품 만들면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북을 흘려라! 둥둥둥둥. 북 쳐주지? 아빠는 또 거기도 택시에서 막 이러지? 애는 어떻게 돼? 자존감이 빵빵해지는 거죠. 아빠가 바보이면서 동시에 천재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거기서 얻은 탄력을 가지고
정말로 공부하고 싶을 때 어려움을 뚫고 나가요. 지금 애들이 배움이 더디다고 그럴 때 절대 좀 속상해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그 힘이 있어. 엄마가 넌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뒤돌아서면서 한숨만 안 쉬면 돼요. 애들은 엄마의 한숨을 기가 막히게 아는데 한숨 안 쉬어도 알아요. 엄마 심장 박동이 애한테 그대로 갑니다.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엄마의 가장 큰 무기는 튼튼한 심장이에요. 여기 잠자는 사연이 이렇게 팍 합니다. 무기력한 자녀는 한 번도 못 봤어. 눈 뜨고 자는 애들도 있어. 눈 뜨고 자는 애들 매너는 좋으셔가지고 눈 뜨고 아니 특수반 애가 38등인데 얘, 아니, 30, 얘는 39등을 해. 아니는 여기까지 말이 올라오는 거야. 이게 정말 말하고 싶지. 설마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쟤보다도 성적이 안 나오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이값이 있지.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런데 학년 말에 롤링페이퍼라고 애들 이제 마무리 지면서 야 서로 칭찬 한마디 써라. 내가 생활기록부에 적어줄게. 애들 정말 한 줄도 쓸 게 없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걷어서 이렇게 살짝 컨닝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정확해요. 애들 중에서 많은 애들이 야 그룹 그 당시에 걸그룹이 어느 소녀시대 잘하시네 치매 증상 소녀시대 좀 착착 좋아해라 이런 거야. 야 얘하고 소녀시대하고 무슨 관계야? 선생님 모르셨어요? 걔 소녀시대 블로그 운영하잖아요. 그래? 그 들어봤어. 그 당시 조회수가 90만이야. 오! 근데 제가 이렇게 뭘 하나 봤어, 근데. 직직. 디스크 나왔다고 직직이래. 직직은 뭐냐? 직접 찍은 거래. 자켓 물들어가지고 찍고.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 또 댓글 달잖아. 그 소녀시대 그 회원이. 그러면 거기에 또 답글에 댓글 달아. 댓글 달고. 보니까 새벽 한 서너 시쯤 주무시더라고. 거기서 제가 정말 후회한 게 내가 3월에 이 아이를 알았어야 돼. 3월에 이 아이를 알았으면 역시 내가 그냥 조회수 200만을 만들어준다. 그때 하루 1,000명이 들락날락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 힘 좀 쓰면 3,000명은 된단 말이야. 그러면 4년제 대학 가요. 홍보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기로 해서 대학을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애들한테 제가 야, 얘가 이렇단다. 수업시간마다 다 보여주고 그랬더니 얘가 12월에 롤링페이퍼인데 두 달 뒤에 그 소녀시대 블로그를 접어버리더라고. 왜 접었을까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더 이상 블로그를 운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교사의 인정에, 선생님들의 인정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